네, 안녕하세요. 이상한 커트 교실의 닥터 성일입니다. 오늘은 남성 앞머리 커트 할 시 M자 탈모에 꼬부라지는 앞머리를 어떻게 커트하는지 영상으로 찍어봤습니다. 모델 같은 경우는 M자 탈모에 머리숱이 조금 부족하고 곱슬기가 있어 앞머리가 위로 이렇게 뻗치는 꼬부라지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우선은 5버전을 커트를 하고 앞머리 디자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5버전 머리를 각도를 점차 다운되는 형태로 커트를 하여 5버전을 앞머리 하 시키는 작업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앞머리 기장은 조금 짧은 기장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우선은 앞머리를 길이 밸런스를 만들어주고 사이드 베이스를 이용하여 점차 자연스러운 길이 변화를 줘서 자연스럽게 넘어가도록 커트를 하고 있습니다. 커트 후 빗질을 하여 원하는 기장 그리고 방향성이 띄고 있는지 확인을 하면서 커트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페이스 라인부터 형태를 만들고 그 위로 연결하여 윗머리와 앞머리 연결을 하는 커트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가장 큰 장점은 초보자인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실패 확률이 적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모량이 많아서 뭉치는 구간에서는 모량 제거 시술을 해 주셔야 합니다. 모발 끝이 아닌 밀집적으로 모량이 많이 심겨져 있는 구역으로 임팩트라고 하는 테크닉으로 모량 제거를 해 주었습니다. 이너 시닝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마지막으로 윗머리와 다시 앞머리 체크를 하여 길이 연결을 해 주고 있습니다. 코너 지는 구간에서는 M자 탈모가 있으므로 동일하게 커트를 할 경우 유독 더 짧아지는 효과를 낼 수 있으므로 항시 사이드 베이스 개념으로 길이 확보를 해주시는 게 가장 큰 포인트이십니다. 머리 끝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정리한 후 동일하게 모량이 유독 많이 쌓이는 곳에 이너 시닝 작업을 해주면서 모량의 양을 줄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연스러운 실루엣을 얻기 위하여 지금과 같은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제는 머리를 한번 말려보겠습니다. 샴푸를 하고 나와서 자연스러운 그냥 블로우 드라이로 머리 방향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남성 머리 샴푸를 하고 드라이 할 시에는 처음부터 특정 방향을 잡기보다는 좌우 앞뒤 전체를 골고루 머리를 말려주고 뿌리 볼륨을 기본적으로 세워줍니다. 그런 다음 어느 정도 머리가 말랐을 시 건조되었을 시 두상 보정을 해주면서 커트 방향대로 드라이를 해줍니다. 볼륨을 살릴 구간, 그리고 볼륨이 필요 없는 구간, 그리고 쏟아지는 구간, 눌러줘야 될 구간 등을 체크하면서 드라이를 해줍니다.
커트 순서와 마찬가지로 가장 마지막에는 오보정과 앞머리를 말려줍니다. 특정 방향대로 드라이하기보다는 좌우 균일하게 드라이한 후 마지막에 내가 넘기고자 하는 방향대로 자연스럽게 빗질이나 또는 손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커트 후 기본적인 드라이만으로도 꼬부려지고 뻗치는 앞머리를 조금 막을 수가 있습니다. 앞머리 보완을 해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안녕.